우리가 지금 각자 VR을 끼고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마음이 사실은 VR이에요. 아세요? 이게 눈에 끼고 막 그럼 거기에 또 새로운 팔다리가 있어요. 실감납니다. 여러분 끼시면. 히말라야 지금 딱 하면요. 히말라야 지금 꼭대기에 서 있어요. 아찔해요. 끼면. 이 요즘은 불교나 이런 진리 공부하기 쉬워요. 물질명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도와줍니다. 그거 딱 끼면요. 일체 유심조가 그냥 알아져요. 보고 있는 게 난데 지금 그 안에서 내 팔다리가 있고 누가 총 쏘면 움찔움찔합니다. 혼자서. VR 끼고 있는 사람 보면 웃겨요. 혼자 막 쇼를 해요. 본인은 엄청 진지해요. 지금. 심장 떨려요. 진짜로. 제가 끼고 보니까 이게 막 좀 호러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귀신이 다가오는데 돌아버리겠더라. 눈을 그러니까 그냥 영상인 줄 아는데도 거기 사람은요 바로 몰입하면 내 몸처럼 느끼고 내가 사는 세계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VR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게 사실은 마음이라는 VR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뜻입니다. 일체가 여러분 마음에 사실은 생각, 감정, 오감이라는 재료로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걸 알아차리는 자가 결국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남이 여러분의 법계를 사실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법계, 어떤 우주를 사시는지. 법계라고 하는 게 자기만의 그 진리가 굴러가는 세계입니다. 자기만의 세계.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한 명이 이 개인이야. 물질적으로는 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만큼밖에 차지 못하죠. 최대한 노력해서 이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먹고 또 먹고 해서 넓혀보려고 차지하는 영역을. 그런데 그래봤자 이거죠. 근데 제 법계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가 제 법계지. 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전체가 제 법계입니다. 왜? 저만의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배경음악도 다 달라요. 여러분하고 제 세계랑 지금 배경음악이 달라요. 배경 색조도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분은 그 법계는 한없이 부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채색돼 있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법계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같이 지옥 가도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아요. 실제로 우리는 자기 마음의 모니터밖에 못 봐요. 남의 모니터를 못 봐요. 가족이라고 해도 못 봐요. 저 사람이 어느 법계를 사는지. 그러니까 전혀 사실은 어느 부분만 또 어느 부분은 소통하는데 모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게 이 지금 온 우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게 내 법계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엄청 귀한 존재입니다. 본인만의 우주를 지금 경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그러니까 참나를 모르고 어떻게 경영하는지. 에고는 그 세계에서 이미 치여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왜 이 법계에 던져졌는지도 모르고 내 뜻대로 되는 물건도 없고. 그런데 공부를 통해서 나 또한 이 에고가 내 마음의 VR에서의 주인이지 진짜 주인은 참나다. 왜? 에고는 모르거든요. 이 우주가 왜 펼쳐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나를 만나야만 내 마음의 우주가 왜 펼쳐지는지 그리고 참나와 늘 소통하면서 살아야만 이 법계를 누구보다 잘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나오죠.